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뜯어간다면 아마 조직폭력배라고 생각들 하실 텐데요. 놀랍게도 교육자인 세종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벌인 짓입니다. 교사들에게 있지도 않은 아동학대 민원이 들어왔다며 해결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월급이 들어오면 돈을 빌려간 뒤 돌려주지 않거나 사금융 대출까지 받게 한 뒤 돈을 가져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완불, 돈을 완전히 갚지 못하겠다. 의욕도 없는데 구치소 가는 걸로 죗값을 받겠다. 세종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이 원장은 부원장으로 일하던 6년 전부터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장례식 부의금 30만 원을 빌려달라는 걸 시작으로 121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어린이집을 인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여동생의 보증이 잘못됐다는 등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사금융 대출 방법까지 직접 알려주며 대출을 받게 한 뒤 돈을 가져갔습니다. 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 A씨는 매달 250만 원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저나 남편도 밥 먹는 거 계속 이제 줄여가면서라도 아기한테라도 뭐 먹을 것도 해주고 그러고 생활하고 있어. 함께 근무한 또 다른 교사도 원장에게서 9천만 원 넘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고용 승계를 빌미로 돈을 빌려달라 요구했고 심지어 아동학대 민원이 들어왔다 속이고 해결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수백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다가왔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월급날엔 돈을 요구했고 다른 교사들의 월급까지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시청에 얘기한다. 뭐 시청에 지금 가는 중이다. 막 그런 식으로 협박도 하고 선생님들 다섯 명 월급도 달라고 해라. 참다 못한 피해 교사들은 지난 3월부터 원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고 현재 경찰에 접수된 관련 고소장은 3건입니다.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경찰은 추가 피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교사 이외에 지금까지 학부모와 인근 학원장 등 30명 이상이 비슷한 피해를 봤다며 폭로가 이어지는 상황. 해당 원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어린이집을 퇴사했습니다. 원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변제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변제하려고 가만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100% 제가 잘못한 거니까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변명의 여지는 없고요. 이어 이달 중 예정된 추가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대전 서구 도마동에서 SUV 차량이 전동 킥보드와 부딪혀 킥보드에 함께 타고 있던 10대 두 명이 다쳤습니다. 차량을 운전한 40대 A씨는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하지 않아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차량이 전멸 등에서 직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대전 유성구 복명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20대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30대 운전자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A씨와 캄보디아인 두 명은 모두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토대로 운전자는 A씨로 확인됐습니다.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널리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기 아산시장이 예상대로 대법원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시장의 빈자리는 내년 보궐선거까지 부시장이 대신하게 되지만 경찰학교 유치를 비롯한 여러 선한 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경기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처리되는 만큼 박 시장은 즉각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판결 이후 시청을 떠난 박 시장은 흔들림 없는 시정을 당부했지만 판결에 대해선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다만 진실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 마음으로 승복할 수는 없네요.
박경기 시장의 낙마로 아산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수장을 선출할 때까지 부시장 권한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산시는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시정을 약속했습니다. 저희 아산시 1,700여 공직자는 아산시정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시장 낙마에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온 정책의 동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년 예산안 심의와 함께 경찰학교 유치장과 신정호 호수공원 국가정원 지정 등 현안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아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박 시장이 추진해온 일부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지역 정치권의 행보도 바빠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명수 전 의원과 전망권 아산을 당협위원장에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세현 전 시장의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김희영 전 아산시의회 의장과 안창원 현 충남 도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지난 2일 대전고법 형사 3부는 정 씨가 저항이 불가능했던 피해자들에게 성범죄를 벌인 점은 인정했지만 일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며 1심보다 6년이 줄어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 측은 가명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기대했는데 유감이라며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정 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인자 김지선 씨에 대해서 징역 7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에 대한 예산안 통과를 요구하며 시작된 최민호 세종시장의 단식투쟁이 오늘로 사흘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의회 의장과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농성장을 찾아 대화에 나섰지만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하다가 헤어졌습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현장을 찾아 최 시장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이제 예산안 처리까지 남은 시간은 3일. 과연 극적인 합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김철진 기자입니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과 김현옥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민호 세종시장의 단식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양측은 단식 이후 첫 번째 공식 회담에서 손을 잡고 건강 상태를 물으며 만남을 시작했지만 이어진 대화에선 평행선을 이어갔습니다. 임 의장은 우선적인 단식 중단을, 최 시장은 끝장 토론을 통한 결론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만남은 10여 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시장 업무도 지금 굉장히 현안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는 우선은 단식 중단하시고. 아이, 저도 그러고 싶죠. 이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절충한 안이라도 좋으니. 천막 농성장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잇따라 찾아 세종시 의회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 대표는 국비가 확보된 사업에 지방의회가 반대하고 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예산 삭감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공복입니다. 시민들의 조인 것이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시민들이 이걸 바라고 있습니다. 세종시 의회 국민의힘 의원 7명 전원도 삭발식에 나서며 양측의 갈등은 깊어지는 상황. 결국 박람회 정상 개최를 위한 마지노선인 11일까지 예산안 합의가 불투명해지며 세종시 첫 번째 국제 행사인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20%가량인 77억 원가량의 국비 지원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 이를 둘러싼 여야의 책임론도 커질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인쇄업체 등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전통계청 공무원과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통계청 6급 공무원과 인쇄업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통계청 내부 감사에서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억 3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 시즌 한화 이글스를 돌아보면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한 명 있죠. 바로 황영묵 선수인데요.
비교적 늦은 나이에 프로에 데뷔한 뒤 자신만의 야구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황영묵 선수를 조영준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이를 꽉 깨문 채 헬멧이 벗겨지도록 전력으로 달려 3루까지 미끄러져 들어가고 짧은 땅볼에도 몸을 아끼지 않는 슬라이딩으로 홈까지 단숨에 파고듭니다. 지난해 겨울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31순위로 한화 유니폼을 입으며 프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던 황영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터 가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준비도 다 돼 있고 제 모든 걸 좀 많이 보여드려야겠다. 과거 독립리그에서 뛰다 유명 야구 예능에 출연해 야구 선수의 꿈을 이어가던 중 마치 전쟁터 같았던 프로 데뷔 첫 해를 보낸 황영묵. 2루수와 유격수를 오가며 123경기에 출장. 타율 3할 1리, 35타점 52득점의 알토란 같은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경기 승부처마다 몸을 아끼지 않는 플레이로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자신의 목표 중 하나였던 중독성 있는 응원가도 만들어졌습니다. 입단 당시 프로필상 80kg이었던 몸무게가 시즌 중 10kg 이상 빠졌을 정도로 모든 걸 쏟아부은 한 해였습니다. 이제 시즌이 지나가면서 천천히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였고 뭐 체력적인 그런 부분은 사실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를 10점 만점에 5점이라 스스로 평가한 황영묵은 곧바로 다음 시즌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신구장에서 이제 시즌을 보내게 되는데 주전 선수가 되는 게 일단 제일 큰 목표입니다. 올 시즌 자신만의 감동적인 야구를 보여준 황영묵. 이름처럼 묵묵하게 써내려가는 그의 본격적인 성장 스토리는 지금부터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아산 복합문화공간 모나벨리에서 개관 5주년을 맞아 한글날인 내일 개관 5주년 기념 무료 공연 가을의 향기를 개최합니다. 일부 공연에서는 크로스오버 그룹 포마스가 화려한 퍼포먼스와 흥겨운 무대를 선보이고 2부에선 전문 클래식 음악인으로 구성된 모나벨리 앙상블이 출연하며 전문 뮤직 큐레이터 박은영의 해설과 함께 피아노와 바이올린 등 다양한 테마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 세청사 건립사업이 충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현 서산문화원 1원 세청사 부지 57,249제곱미터에 본청과 의회동, 민원동 등과 함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가 2030년까지 들어서며 총 1,673억 원이 투입됩니다.